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 리바트입니다. 잘 물어보시면 더 문제 없어 보이네요. 차트를 보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큰 상승 이후에 바닥권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고,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더 매집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. 일단 큰 저항란이 이곳에 있으며, 현재는 이런 하방 추세, 박스권에 주가가 위치한다고 볼수 있겠네요.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주가가 위치했기 때문에 단기간 반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일단 구름대까지는 한번 반등 최소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, 그 이상 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. 그 이상 나온다면은 우하향 추세선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올 확률도 있습니다. 물론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우하향 추세를 돌파해야 되는 게 먼저죠. 대략적으로 중요 항목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격 정도 위에서는 안착을 보여주어야 앞으로 우상향으로 이제 우상향 혹은 횡보로 추세를 다시 전환했다고 볼수 있겠고, 그 전까지는 그냥 요정 단기간 반등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이 반등 멋지 못하고 이제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, 그때 이 아래 추세선 보고 이탈하시면 손절하시면 되겠습니다.